여기는 오늘 최은실 집사님, 이상기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와, 오늘은 완전 양식? 아, 막 칼 가는 소리. 와, 확실하게 오늘. 솜씨가 장난이 아니신데요. 우리 이 집 아들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 이 집 아들 이름이 왜 갑자기 준서. 와, 멋있다. 아메. 기대도 하고. 와,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스파게티? 네. 와. 와. 이게 뭐야? 광어? 오 마이 갓. 어머나, 이렇게 식초 광어를 낚시해 오셨다고요? 와. 맛있겠다. 저는 이거 혀를 뚫지 않아? 어머. 응? 아니, 근데. 혼자 까르죠. 누구야? 가짜. 어? 이게 뭐야? 뭐야? 피쉬. 오, 피쉬. 오늘 확실히 라이브로 회 뜨는 모습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들려요? 아니, 아, 가족에게 양식이 아까. 배상욱, 우리 성도님께서. 자, 회 뜨기 전에 한 분. 와, 오늘 확실한 라이브를 보시겠습니다. 어깨서부터 이게 배야. This is stomach, right? 어깨서부터 이게 쫙 한 줄 이렇게 해줘요. 아니, 잡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요리하는 것도 알아. 네. 광어 회 뜨는 법을 오늘 지금 강의 중이십니다. 제가 머리 잘라서 봐요. 아니, 머리 안 잘라요. 이거. 머리 안 잘라? 네.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뼈 찾아야 돼. 응. 그래서 살짝 끼면서 칼이 좋아하잖아. 예, 칼이 나 해줬어. 근데 어쩔 수 없죠. 아니, 그날 넘으신 거 아프신 거예요? 근데 쓸만해. 너무 좋게. 골프 공이라고 그랬어. 이거 하면 괜찮아. 약이 없으니까 얘기. 와, 싱싱한 살이 보입니다. 꽁지에서 올라오도 돼. 와, 진짜 싱싱하네요. 어저께 잡으신 거예요? 이거 얘는 어제. 와. 옆에서는 스파게티가 쿵쿵. 이거 살만한 건데. Can you handle scales? Right? 키치도 말했어. 얘네들 잡자마자 피 뺐어. 내가 그래서 피가 나오잖아. 응, 피가 별로 안 나오잖아. 칼이 조금 더 잘 돌았으면 더 잘하실 뻔했다. 일단 하나 성공. 클래스를 성공했습니다.